있습니다. 부촌 오피스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이다. 여기다 체크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사무용품이 뭐가 돼요? 예, 상품이 됩니다. 자, 이게 상품. 사무용품을 판다, 그러면 이게 상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곧바로 1번 보겠습니다. 부천 오피스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첫 번째 개인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천 오피스 이름 맞고 일반 과세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틀렸네요. 예, 수정해야 되고 대표자 명 맞고 위에서 아래로 계속 지문이 있는 것만 보고 확인해서 틀린 건 고치고 누락된 거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 맞고 업태 맞고 스포츠용품 틀렸네. 이거 사무용품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천세무서 여기 인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 세 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오피스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지금 두 개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 보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도 오류가 있으니까 같이 정정하고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 상품 매출 맞고 상품 매출원가 틀렸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틀렸군요. 예,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도 틀렸네요. 예, 계속 내려갑니다. 예. 판관비 계정 과목이 제일 많은데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이 제일 많은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만 계속 틀리게 문제를 내는 건 아니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수정하시다가, 오른쪽에 토탈된 금액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맞죠, 예. 다 맞을 걸로 그래서 추정이 돼요. 얼른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손실 틀렸네요, 예. 수정 결과, 당기순이익이 딱 맞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로 검토하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으로. 그러면 이건 다 끝났는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죠. 예,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 자산 쪽에 합계하고 부채 자본 쪽에 합계가 틀리네요. 예. 부채 자본 쪽에 합계가 더 금액이 적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은 금액이 5,617만 원이 적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 연관되는 걸 보면 자본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은 기말 자본금으로 그 금액이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표시합니다. 만약에 당기순 손실이 발생된 다음에 차감해서 표시하죠. 이게 바로 기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말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당기순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9,617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예. 이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데 4천만 원밖에 안돼 있으므로 지금 이 금액이 틀렸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얼마인지 지문에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거는 차액으로 판단하는 거죠. 차액이 부족한 게 5,617만 원이니까 이 5,617만 원을 자본금에다가 더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해 보면 9,61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사라집니다. 보시는 대로. 따라서 이 회사의 기초 자본금은 1월 1일 현재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부천오피스의 거래처별 초기이율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된 초기이율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클릭하겠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누락된 초기이율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그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봅니다. 자, 거래처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이상이 없죠? 예. 차액이 그래서 0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드럼을 봅니다. 예, 바드럼은 거래처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이율의 거래처 등록, 거래처 입력은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글 두자 치시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는 다 나오는데 거래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F2를 누르거나 F2 코드를 누르고요. 영남상에, 영남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영남상에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보이니까 해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2600만 원을 넣습니다. 예. 차액이 0이 되면 예. 수정이 된 겁니다. 딱 맞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이상이 없고요. 넘어가야죠. 외상매입금 이상이 없습니다. 지급어음 여기 입력 안 됐네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F2를 눌러서 MTB 자전거를 예, 넣으시고 150 이렇게 하시면 1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0이 됐죠. 예.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부천 오피스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유형 동시. 그대로 등록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 거래처 탭에 그대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주소는 이제 두 줄에 걸쳐 넣을 수 있으므로 한 줄에 다 들어가서 제가 한 줄로 했는데
뭐 당상동 이가를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으로요. 일반 전폐 입력 면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자 넣어야 됩니다. 일단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분개를 해서 써놓고, 그다음 입력한다라고 그랬죠?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키로 하다. 여기서 계산이라는 말은 어림잡아 계산하여 이렇게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의 뜻이. 따라서 어림잡아 셈에서 지급했다 이런 뜻이고요. 따라서 얼마 쓸지는 모르니까 지급한 거고,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 가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면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차변, 4번 대변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편한 걸로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폐 입력을 누르고 7월 10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입금 출금이 싫으시면 차변 대변으로 다 시험 문제 답을 넣어도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14일, 만기가 2019년 6월 30일인 정기 적금에 이달분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만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가 다음 연도 말이면 그 정기 적금은 정기 적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1년짜리거든요. 1년일 때. 근데 만기가 다음 연도 말이 되지 않는 거면 1년 이후라고 그래요. 이럴 때. 예, 1년 이후이면 지금 현재 1년 이후이죠. 다음 연도 말이 만기가 아니므로, 예. 그 계정 과목 장기성 예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기 적금으로 쓰면 틀립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써야 돼요. 따라서 차변의 장기성 예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장기성 예금은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네,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만 넣는다라고 그랬죠? 네, 다음 8월 10일 거 보겠습니다. 날짜 8월 10일. 거래처 한일기업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다. 상품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대변에 써야 되는 건 수익의 발생이기 때문에 그러죠? 돈 받은 게 결제란에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어음은 이제 받을 어음이 되겠죠? 상품 팔았으므로. 자, 어음에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어음은 채권이므로. 자, 대변의 예, 상품 매출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예, 수익입니다. 영업 수익.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예, 8월 24일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직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어치하고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어치를 비자카드로 결제하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할 것. 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게 외상입니다. 사온 물건을 보고 그 외상에 대해 설계 처리하는 건데,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차변의 첫 번째 판매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다음에 차변에 판매관리비 접대비 50, 20 대변에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카드사한테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므로 카드사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자 카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사용 중이던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액 6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20. 이렇게 빼보십시오. 600에서 420을 빼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장부 금액을 알아내기 위함이죠.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한 금액, 즉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부 금액은 18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 장부 금액. 자, 그거 150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30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그래서 여기서 계정가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게 돼요. 손실을 미리 알아내는 게더 좋습니다. 이익인지 손실인지 미리 알아내는 게 30. 돈은 안 받았죠? 월말에 받기로 하다. 판 물건이 차니까 상품이 아니므로 외상의 이름은 미수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미수금에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차의 이름은 차량 운반구. 그럼 이거 회계처리 생각나십니까? 예, 회계처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는 처분 시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쓰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 받을 돈이나 받은 돈, 그 다음에 대변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이름을 쓰고 취득원가를 쓴다. 이렇게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손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시험에 나올 때 가장 많이 틀리고 있으니까 별표 좀 해주십시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감가라고 쓰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여러 개 나오는데 차량 운반구 꼭 골라줍니다. 209번입니다. 미수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30 대변의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문 설치비 600만 원은 태극 설비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 자,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설치비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건물로 처리하는 거고요.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차변의 건물,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체크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거래처 태안상위로부터 받은 약수금 1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3만 8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이렇게 되네요. 예.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가정한다. 매각거래로 가정한다는 말은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에다 매각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 어음을 없애달라 이런 겁니다. 받을 어음을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 내야 되죠. 그 다음에 할인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별표.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할 경우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매각하고 만기 이전에 할인할 경우 그 계정가목 이름은 매출채권이라고
무조건 접은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출 채권 접은 손실에다가 별표해서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12월 16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지금 부족하다라고 그랬죠? 결산 이전에 현금 잔고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익이 발생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시까지 그 원인을 밝혀서 원인이 파악되면 대체하고요.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거는 잡입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결산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건 잡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결산 시에는 무조건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게 아니고 잡손실, 잡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 과부족으로 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차변에 써야 되죠. 부족이니까요. 대변에는 현금이 무조건 되는 거죠. 대거래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발견된 거 고치는 거예요. 정정하는 겁니다. 5월 10일자에 가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알프스 자전거 예상 매입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1,000만 원은 약수금을 발행하여 주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잘못 입력된 것이다. 자, 날짜를 먼저 보겠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두 건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건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첫 번째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걸 지우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상 매입금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은 약수금을 발행하여 주고 6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현금을 60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급금을 1,000만 원짜리 넣어야 되죠. 지금 차변 대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600 넣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대변에 지급금 1,000만 원 확인하고,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므로 알프스 자전거를 넣어야 됩니다. 정정할 때도 채권 채무가 들어가면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11월 23일입니다. 자, 두건 중에 어느 거 고치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고려 가방의 상품 매출 대금 150만 원의 현금 입금 거래는 상품 매출 대금 100만 원과 외상 대금 50만 원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자, 이거네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입금을 누른 건데요. 지금 현재 고쳐야 되는 게 차변의 현금 150만 원은 맞는데 대변은 전부 다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은 100만 원이고 이렇게 나머지 현금 받은 거는 외상 대금 회수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입력을 할때 입금 두번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표로 시험 보실 때는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차변의 현금 하나고 대변의 계좌 과목이 하나일 때만 입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넣기 위해서 차변 대변으로 고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 물론 입금으로 하면은 입금을 하면 실무에서는 틀리는 게 아닙니다. 입금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 금액을 고쳐가지고. 근데 시험 볼 때는 만약에 대비하는 거죠. 예. 채점 프로그램이 하나의 거리는 하나의 전표 입력하게끔 기본적으로 채점이 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입금 두 개로 넣지 마시고 예, 차변 대변 대체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이 대변에 가야 되는 게 맞으므로 대변에 하고 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상단에 전표 삽입을 두번 누릅니다. 두번 누르는 거는 차변에 현금 하나 쓰고 150,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써서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시험에 나오는 결산 문제는 결산 수정 분기 하는 것만 나오는 거죠. 날짜는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 소모품 B로 계산한 것 중,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기말 현재 사용하지 못한 게 14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정이 돼야 되겠죠. 왜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예. 공부가 덜된 거죠. 그러면 소모품 B로 잡았다면, 비용으로 잡았다면 수익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것만, 즉 당기분만 수익 비용으로 잡아야 되므로 소모품 B로 잡았다면 그리고 고치지 않으려면 그 해에 다 써야 됩니다. 다안 쓰고 남았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비용에서 빼야 돼요. 남은 거 빼야 돼요. 비용에서 빼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다가 남은 것을 써줘서 비용에서 차감하고 차변에다 내년에 갖다 쓸 거니까 그 남은 거는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동시에 보겠습니다. 우민상사로부터 차입 700만 원 차입했습니다. 연 이자 6%고 차입일은 12월 1일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12월 1일부터 6개월이라면 내년 5월까지가 되겠죠? 예,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면서 지급한 이자 중에 기관 미경과액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월 1일자로 6개월치 이자를 전부 다 줬다는 말이에요. 6개월 이자를 전부 다 지급을 했다. 그래서 6개월치 이자를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돈을 빌리면서 700만 원 빌리면서 이자 제하고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6개월치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6%가 1년치 이자니까 6개월치라면 거기에 절반, 12분의 6, 즉 나누기 2, 21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6개월치 이자는 21만 원이고 이 21만 원 중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치만 처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5개월치는 내년치 비용 처리돼야 됩니다. 근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다 잡았으므로 이게 잘못된 거죠. 즉 5개월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미경과분이므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만 잡아놔야 돼요. 그거 빼기 위해서 6분의 5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17만 5천 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네, 시험 문제는 그 앞뒤에 문맥이 맞아야 되니까 차입일이 12월 1일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전표에 가서요. 12월 1일을 쳐보면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700을 빌렸는데 이자 21만 원 제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된걸알수 있죠. 21만 원 보이잖아요. 근데 이 21만 원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므로 내년 5월치는 올해 단기에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반영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처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치 비용이 미리 지급됐으므로 이걸 이제 선급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좀 차감해야 됩니다.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이자 비용 17만 5천 원을 빼야 되고요. 올해 비용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예, 성급 비용이라고 써야 된다. 17만 5천 원, 이렇게.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 첫 번째 소모품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이자 비용 뺐습니다. 예. 비용이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써야지 차감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퇴손 충당금 설정 문제입니다. 예. 자, 이거 두 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정답이 이렇게 되죠. 예, 보충법으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미리 답을 써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하나는 외상 배출금 거, 하나는 받으러 온 거.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을 외운다고 그랬죠. 아, 채권 잔액 곱하기 1% 이게 나와 있어요. 예, 빼기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 집어넣는데, 이 자료를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에서 확인한 다음에 계산기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1600만 원이다. 이거 지금 창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사한 겁니다. 시험 볼때 상품은 회사에서 실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금액이 제시됩니다. 이 말은 회계 장부상에 있는 상품하고 확인해서 창고에 16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600이 되게 맞춰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거 맞추고 나서 회계 처리가, 보면은, 이제 가서 보면은 금액이 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장부 금액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분기를 해서 장부 금액으로 이제 이게 실사로 실상 금액으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품을 빼내야 되니까 대변의 상품, 차변의 그거 팔려 나간 건물을 상품 매출원 간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반드시 결산 차변 5번, 6번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가 혹시 동시에 나오면 4번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줘야 하는 것이므로 3, 4번은 한 번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계산기로 다 조회해서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한 번에 입력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에 있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치고요. 외상매출금 잔액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퇴손충당금 잔액. 항상 잔액 부분을 보고 하라고 그랬죠? 예, 첫 번째 계산되셨죠? 예, 그 금액 26,700원.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온 잔액 곱하기 1% 빼기 4만원 하면 되겠네요. 자, 그 금액 80만 4천원. 그 다음에 상품의 잔액을 보세요. 예, 2억 1,958만 원인데 창고에 얼마밖에 없어요? 1,600밖에 없으므로 1,600만 원을 빼면 그게 팔려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그 팔려 나간 것을 계산해라. 이 팔려 나간 게 바로 없어야 될 금액이죠. 이만큼이 팔려 나갔으니까 이걸 빼면 이제 1,600만 원만 되게 돼요. 이만큼을 회계 처리할 거예요. 이 차감한 금액은. 상품의 재고가, 예, 창고에 있는 재고보다 큰 거는요,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상품 쓰지만 팔 때는 대변에 팔때 상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매출액만 써놓잖아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쓰고 상품도 써야 되는데, 팔 때는 그 원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전체 매가만 확인해서 팔다 보니까 대변에 상품을 우리가 안 쓰고 회계 처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착안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 사온 거는 이렇게 차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팔려나간 거는 대변에 기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품의 장부 금액이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보다 크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됐으므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 충당금 두 개 합쳐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고르세요. 그 109번입니다. 골라보면. 네. 26,700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그 골라보면 11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으로 넣어야 되는 거 있죠? 예, 상품 팔려나간 거, 결차,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결대 6번, 상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조의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시험 보실 때는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를 클릭해서 장부조의 정답을 입력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전기 말과 작년 말과 대비해서 당좌 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작년 거 자산과 올해 거 자산 두 개를 보려면 재무 상태표에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결산이 있습니다, 이거. 재무상태표 프로그램이 있는 게 비교식이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걸 동시에 볼수 있어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2번.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중 현금 지출액은 임차료 현금으로 나간 거 물어보는 거죠? 예. 이거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월 동안의 현금 지출액 중에서 임차료만 찾아내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금으로 나간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정 과목이나 그 계정 과목을 통합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현금으로 나갔느냐,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갔느냐라고 그런다면, 그 물어보는 게 달로 물어보면 올계표를, 일자로 물어보면 일계표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계표가 제일 빠릅니다. 올계표 작성하는 목적도 이런 데 있어요. 그 다음에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자,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므로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안 돼요.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럴 때 조회하는 거죠. 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 어느 달에 금액이 가장 크고 적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총계정 원장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통합 명칭이잖아요. 합쳐놓은 거예요. 따라서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달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찾고 싶다면 올계표에 가서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3호를 칩니다. 자동으로 3월 30일 되고요. 전기말권은 네,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좌자산 두 개를 보고요. 이거 빼기 합니다. 빼기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빼기 하시면 1억 800, 15,060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기 안 가져가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계산기 눌러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이 계산기의 좋은 점은 복사해서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컨트롤C, 컨트롤V, 컨트롤C, 컨트롤V하고 빼기로 바꾸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일계표, 올계표 클릭합니다.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 1월부터 6월을 칩니다. 나오는데 임차료 찾아야 되니까 임차료가 판관비이므로 판관비에 가서 임차료를 찾습니다. 자, 임차료 현금 지출액 그러니까 현금을 보는 거예요. 현금으로 임차료 지급한 거 36만 원, 그렇지 않은 거 현금이 아닌 걸 지급한 거 24만 원, 그래서 토탈 60만 원 지급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비용이니까 금액은 다 차변에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6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일계표, 올계표이므로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는데요. 1월부터 3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1월부터 3월을 칩니다. 자, 판매비하고 관리비 보고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그랬으므로 급여가 제일 크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다 봐도. 아, 3개월 동안 이 회사가 쓴 판관비는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만큼 썼다. 그리고 이 비용만 발생된 거예요. 예.
일개표, 얼개표 쓰면은 어떤 병이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코드를 써야 되는데 코드는 번호를 말하거든요. 상단에 계정 코드를 누릅니다. 번호가 보이죠? 예. 801 금액은 14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